여러분들은 혹시 술자리로 수산시장과 횟집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최근 커뮤니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상대로 이러한 질문을 설문조사로 해봤는데요. 제 예상대로라면 수산시장을 더 많이 선호하실 줄 알았는데 결과는 횟집을 더 선호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수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그닥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비교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호갱 전문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곳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와 봤는데요. 최근에 술자리로 이곳을 픽한 친구가 있어 혹시 잘 아는 곳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유명한 횟집이 있다고 해서 모임을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이기도 하고 상품성 좋은 해수산물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곳이 워낙에 규모가 커서 간판에 깔별로 판매하는 상품들이 다른데 파란색 간판은 활어를 판매하는 곳이고 분홍색 간판은 냉동 해산물, 주황색은 폐류, 녹색은 선어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날 가보기로 한 곳은 친구들과 같이 흥정하기가 귀찮아서 다 만들어진 회를 판매한다는 형제상회를 방문해보기로 했는데요. 워낙에 유명한 집이라 사람들이 줄 서서 포장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량진 수산시장을 주구장창 다녀봤는데도 이곳은 처음이었는데요. 확실히 다른 곳과는 다르게 키오스크로 원하는 회를 고를 수가 있었고 두께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 뭔가 스마트한 인디오더 방식의 주문이 상당히 매력적인 집이었습니다. 모든 회는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방어도는 새우 연어 들어가시고 특수부위. 아, 요거 연어만 빼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예. 저희는 일행이 3명이라 9만원짜리 모든 회를 주문했고 매운탕 거리를 추가 결제했는데 식당을 이용할 경우는 매운탕을 식당에서 판매를 한다고 추가 결제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주시더라고요. 식당 혹시 어디 이용하실까요? 식당 잘 몰라가지고 그럼 안내 도와드릴까요? 네. 딴 대로. 아, 뭐 4천이면 다 동일해요. 아, 다 동일해요. 네, 다 동일한데 네. 5층과 2층의 차이점이라 하면은 뭐 5층에는 그 식당 안에 시키실 수 있는 게 많고요. 네. 뭐 2층은 그냥 일반적인 회당 주시고요. 아, 2층으로 뭐 2층이요? 네. 올라가 계시면 저희가 맛있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케이. 땡큐. 네. 보통 상인분들이 권해주는 식당을 잘 안 가는 편인데 그 이유는 뭐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만족감을 느끼고 나온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성 문제였어? 여튼 이곳의 식당들은 가격 정찰제로 언뜻 보면 저렴해 보이지만 여러 번 경험해본 바로 각각류를 여기서 먹는다면 성공한 친구와 약속을 꼭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인 4천원의 회 양념은 흔한 양념장과 야채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문했던 회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빠르게 식당으로 전달됐는데요. 까주세요. 까도 돼? 어, 까도 돼. 나는 소고기 전문가가. 아, 소고기 전문가님은 어제 과음하셔가지고. 회를 먹을 때 정말 빠질 수 없는 까무를 시켜줬습니다. 아유, 반갑다. 연어를 빼달라고 그랬는데 연어를 넣어주셨습니다. 구성은 총 5가지 어종으로 딱 맞춰서 주셨고 회 두께감이나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아 보였는데요. 좀 두툼하게 좀 나왔네. 맛은 어때? 고추장 맛 좀 먹어봐. 확실히 유명한 집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게 회 두께감이나 식감이 다른 곳과의 차이점이 느껴졌고 부위도 괜찮은 부위가 꽤 많이 들어가 9만원이란 가격이 비싸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줄은 안 선다. 예전에는 막 줄 서가지고 포장해 갔다고. 딱하고 먹고 있잖아. 네, 어, 괜찮네. 우리 거기 모임한 거 한 10명씩 왔고. 아, 이쪽에서 모임 거의 하는 거야. 이날 주문한 모든 회가 3인분이었는데 도착 못한 일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가 금방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있었고요. 양적으로는 좀 모자란 감이 있어 늦게 합류한 일행과 함께 해산물을 추가하러 1층에 한 번 더 가야 했습니다. 대방어가 벌써 나오네. 근데 대방어 갈 때 여기 있어요. 여기 새우는 얼마씩 해요 지금? 3만원에 킬로에. 킬로에 3만원? 똑같네. 해도 되고 구워도 되고 다 돼요. 어, 네. 낙지는 얼마예요? 낙지는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국산은 없어요. 국산 없어요? 이제 다음 이제 한 열흘 후부터 더 나올 거예요. 수라는요? 수라는 킬로에 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낙지 만원. 낙지 만원. 소라 큰 거는 얼마예요? 아, 그거는 2만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만. 해삼은? 한근에 45,000원. 한근에? 너무 비싸다. 5만원에 맞춰줘요, 그러면. 요거. 해조개를 하고. 이제 들고 식당도 가면 돼요? 네. 식당 저희 이용하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맞춰주세요. 여거랑 맞춰주세요. 네, 맞춰주세요. 새우는 안 가지고 가고? 네, 새우가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카드 되죠? 네, 요거는 쓰세요? 네, 그것도. 조금만 주면은 먹죠. 감사하게 먹죠.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 맞춰주신다. 3kg를 오버한 3.3kg에 맞춰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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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 있습니다. 어때? 키로가 좀 많아? 이거 한 5kg 될 것 같아. 5kg? 아, 5kg면은 키로당 여기에서 찐비가 아, 키로당이야. 이걸 지금 갖다 주면 또 돈을 받아요? 그럼. 이날 중국에서 한국으로 팔려온 낙지는 미안할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이모님이 두둑하게 챙겨주신 폐조개류 또한 처음에 많아 보여 어떻게 먹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어떠십니까? 어때요? 고기 맛이에요. 다들 만족해하면서 먹다 보니 금방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역시 회코스의 마무리는 매운탕을 시켰는데 이날 너무 취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다 먹고 없더라고요. 요거인가? 결과적으로 식당에서 나온 가격은 87,000원으로 3인 기준 술 포함 탕까지 먹었을 때 총 237,000원이 나왔고요. 누가 지금 또 찍는 거야? 너무 취해서 영상 몇 개를 날렸지만 그래도 추억은 만들었네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물가 세기로 유명한 강남 논현동의 한 횟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횟집입니다. 메뉴는 거의 5-6만원대 단품과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날 모이기로 한 인원이 3명이라 6만원짜리 광어 우럭 낙지 세트를 주문해봤고요. 밑반찬은 놀랍게도 구운 고등어, 계란찜, 묵은지 씻은 거, 새우 초밥과 콘치즈, 야채 등이 나왔고요. 회에 빠질 수 없는 깐부도 주문해봤습니다. 뭐냐? 밑반찬을 안주 삼아 한 잔씩 하다 보니 얼음 위에 세팅된 광어 우럭이 나왔고 산낙지도 아주 팔팔하게 나왔는데요. 회의 퀄리티는 노량진에 비교하면 안 되지만 고급 횟감인 보고와 비슷하게 상당히 얇게 썰려져 나왔고 맛은 고소하면서 찰짐이 있는 일반적인 회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괜찮아. 확실히 회는 제 개인적 취향은 조금 두툼한 편을 선호하는데 이날 여기에서 먹은 회는 두께감이 조금 아쉬웠지만 안주 삼아 먹기엔 그런대로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얇은 회에서 모자란 고소함은 콘치즈로 대체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낙지 또한 아삭한 오이와 같이 나와 식감에 씹는 재미를 더해 좋았습니다. 고등어는 저희 일행들 모두 손도 안 댔는데 희생된 고등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고요. 회가 모자란 건 아니었는데 제철 새우를 못 먹어본 동생을 위해 주문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18마리에 35,000원이었고요. 취향껏 구이나 회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회는 셀프로 만들어 드셔야 하고요. 한 3마리만 저희 그냥 생으로 먹을게요. 예.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모님이 새우 몸통 분리를 해주셔서 쉽게 먹을 수 있었고요. 새우가 튀지 않게 뚜껑을 잡는 건 셀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제철 돼야 진짜 괜찮거든. 이거 둘이 다 맞았어. 까야지 껍데기를. 까야지. 처음 먹어봤는데. 어떻게 까냐면은 벗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어디다 찍어요? 뭐 원하는 소스에다가 찍어가지고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땡땡하다, 살이. 그렇지. 약간 쇠맛도 살짝 날 거야. 맞아요. 약간의 쇠맛은 새우 내장을 제거하고 드시면 깔끔하게 새우 단맛만 즐기실 수 있는데 귀찮아서 그걸 안 했고요. 보통 왕새우는 내장을 제거 안 하면 쇠맛이 강하게 느껴져 회보다는 구이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새우 머리구이는 이렇게 새우뿔을 잡고 그냥 들어 올려주시면 되는데 삑살이 나면 새우 껍질 맛만 제대로 느끼실 수 있고요. 안 되는데요? 배를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요 머리만 요렇게 빠집니다. 요 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뜯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끝에 있는 거는 빨아 드시면 돼요. 어때 머리? 진짜 제일 맛. 제일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뭐 원래 남이 까주는 게 가장 맛있는 법이니까요. 최대. 늦게 합류한 동생들 덕에 매운탕도 시켜봤는데요. 비주얼은 그냥 저희가 먹는 흔한 매운탕이긴 했는데 술 한잔 들어갔을 때 이만한 안주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칼칼하면서 시원한 매운탕의 감칠맛이 술자리를 더욱 길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 영수증만 뽑아서 주시겠대요?
성인 남성 3명 기준으로 술까지 다 합해서 14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수산시장과 횟집에서 먹을 때 차이점을 한번 비교 리뷰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회 퀄리티는 수산시장이 조금 나은 편이긴 하나 가격이나 구성면에서 일반 횟집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았고 역시나 수산시장이 가성비가 좋다는 말은 옛말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두 곳 다 술맛은 좋은 분위기였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